오늘 다시 이야기해줘서 너무 새롭습니다. 성도의 휴거.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대구교회를 못 만났을 거예요. 밤이 선교회거든요, 그때. 아비성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그래서 다미 선교회. 네, 맞아. 그 선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이장림 목사예요. 맞아. 그때만 해도 제가 현대중공업에 한참 사랑하는 형제 선교단 아, 선교를 우리 교회 오기 전이네. 오기 전에 우린 좀. 한참 할 때예요. 근데 그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라는 그 논리가 전국에 퍼졌죠. 맞아. 신문사 기자들이 다 모였더라니까. 전국에만 퍼진 게 아니라 해외에도 퍼져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다. 정말 세상이 이슈가 됐어요. 근데 야, 그 그러니까 참 허탈해. 다미 선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 저도 영향을 받았어요. 왜 저는 그 영향을 받았냐면, 저는 새벽 기도하다가 사랑의 형제들을 모으라는 그 목사님 말대로라면 환청이고, 아, 맞아. 저는 한참 그때 맞다.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저도 그 종말론에 예외가 될수 없었어요. 왜? 이 세상에 전혀 희망이 없었으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보면서 탈출구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어떠함과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세계가 와야 된다는 간절한 어떤 갈망이기도 하죠. 다미 선교회에 합류된 사람들이 그냥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간절히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말도 못하지, 뭐. 정말 간절히 그 예수님, 모든 걸 어린 양, 바치고.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원하던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그거 들어가서 마음도 없어요. 그런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장림 목사와 그 고등학 학생들이 그 영감 받고 계시 받았다는 그걸로 인해서 확산된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앞장서서 한건 아니지만 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 나이가 30살 안 됐을 때니까. 아, 그 누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정말 다른 세계로 옮겨져 있구나. 정말 내가 땅에서 들림 받아서,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 자체가 이끌어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땅에서 들림 받는다. 그때 땅은 뭐냐면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죄가 없는 곳으로 들림 받는다.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으로 들림 받는다. 이 뜻이 휴건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죄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이 속여가지고 속아서 몸부림치는 그 세계에서 완전히 들림받아서 오늘 누님 말씀 속에 생명은 자란다. 인격은 변한다. 사람은 바뀐다. 이거 종교 안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생명은 자란다. 물론 물질적인 생명이 자란 건다 알죠. 인성을 하죠. 근데 사람의 예수의 생명이 자란다. 그것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가 자란다는 그 표현은 한마디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자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해요.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은 있지만 이 영원한 이 생명이 자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홀연히 변한다는 말에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이 자란다는 말의 개념만 있다면 그런 휴거 사건에 말리지 않죠. 그런데 생명이 자란다는 개념이 없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홀연히 변한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홀연히 변한다는 그 말과 이 휴거라는 말하고 매칭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허황한 그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저도 그때요, 우리 자매하고 많이 다퉜어요. 아들 학교 보낼 필요가 뭐 있나? 그쪽이네. 그 흐름이 나도 그쪽.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참 아찔한 중. 오로지 이 예수에게 올인하는 그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곳에 합류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막연하게나마 이 세상의 어떠함이 끝날 날이 오겠다 하는 그런 분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막을 내리고, 허무하게 모든 것이 끝나고, 참말로. 이장님 목사는 구속되고, 구속되대 저번에 예, 들여보니까. 구속되고 옥살이하고 횡령 사건, 무슨 사건 다 일어나고 결국은 그런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후무하게 됐어요. 그렇지. 이제는 뭐, 예, 콩으로 맺은 바라볼 것도 수다 해도 안 없고, 됐지, 이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지나가고 저에게는 뭐가 사모가 됐냐면, 이야. 정말 인격이 있는 목회자가 없는가? 그렇지.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목자가 없는가? 하는 거기에 조금씩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 근처 뒷동산에 청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기도구를 파놓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계시록을 들고 떠들다가, 10년 동안 떠들었다 했잖아요. 저도 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그 음성조차 들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 계시록의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어떤 것이 제게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이 없어요. 이 목사님을 못 만났다니까요. 목사님 만나기 10년 전에 들은 음성이 그 음성이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들고 외치고 떠들고 전화하고 하다가 우리 곽부인을 만났어요. 대구 성당시장 앞에 서광교회. 결국은 제가 계시록과 무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난날의 계시록. 뭔가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다 계시록을 예. 계시록이 아니면 돌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다니까요. 이 그렇지. 땅에서는. 맞아. 그런데 땅에서. 드디어 이 계시록을 완성하는, 계시록을 완전히 우리 인격으로, 우리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준 우리 앞에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놀라. 그러니까 제가 이 계시록을 들고 지금 이걸 다풀 수가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진짜야.
예,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저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있어 보고, 이 모든 것을 맞아. 실제적으로 겪어보고 온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우리 교회의 언어로, 우리 교회의 실상을 가지고 계시록을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화로다, 화로다, 땅에 있는 자가 화로다라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땅과 상관없는, 저주로 임한 그 땅과 상관없는 곳에 우리가 들림받아 있잖아요. 그렇지. 생명의 동산으로 들림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다니까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 세계,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우리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얀 러닝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분을 왜 좋아하겠어요? 제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 아멘. 맞아. 땅에 있는 나를 완전히 끌어올려 준 사람. 나에게는 재림은 주님이에요. 내 자신에게 재림하신, 내 자신에게 오신 주님이에요, 주님. 이 주님 덕택에 저는 들림받은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들림받아서 지금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노래하고, 이것이 또 최근에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복음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 예수 안으로 완전히 휴거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으로 우리가 휴거됐잖아요. 휴거는 그냥 휴거가 아니고 예수와 한몸 되는 거죠. 주님과 한몸 되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게 공중혼인잔치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종교생활 할때 이미 죽음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육체적인 지났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님이 말씀한, 누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재밌기도 하고 웃었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감히 어떻게 현재 재림과 휴거를 내가 얘기하겠노? 그러니까 대림간 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야 정말 오늘 저는 그건 조용히 그냥 듣고 그냥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재림과 휴거를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재림하신 주님, 그래서 나를 죄와 상관없는 어린 양의 나라로 나를 휴거시켜 들림받아 올리신 우리 주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화로다, 화로다, 땅에 있는 자는 화로다. 땅에 완전히 붙어갖고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이고, 그럼요.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에요. 이장님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죄와 상관없는 선하게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 좋은 노릇하는 사람을 들림받게 하는, 끌어올려서 우리의 동산 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 일이에요. 아멘. 영원한 우리의 이 나라, 생명의 나라. 야, 오늘 누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순서가 이래서 재림과 휴무를 조용히 제가 이장님 사건, 휴거 사건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참 재밌습니다. 지나가 보면. 근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림받은 형제 자매님 모두 너무나 축하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 아멘. 사건이 있을 때는 진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가 아이고 정말 저거 분명히 헛방인데 저렇게들 한다고 약간 뒤에서 이제 뭐
비웃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그냥 그러고는 우리는 정신없이 우리 뭐 살으라고 정신을 지나갔는데 엊그제 TV에서 그때 그 이야기인가 뭐 이런 프로가 있는데 그거 보면 뭐 옛날 있었던 사건 사고 이걸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해주는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탁 틀었는데 있잖아 뭐가 나오냐면 이장님 목사님하고 뭐그 어느 교회에 뭐 천여 명이 모여서 막 기자들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뭐지 저기서 했더니 그때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이 자세히 파헤쳐가지고 그날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정작 몰랐는데 이 사람들 통해서 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장님 목사가 딱 쇠고랑이 차고 경찰에 끌려가더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왜 목사가 끌려가겠어? 근데 문제는 그거더라고. 이게 협방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막 이런 문서 같은 거 이런 거탁 이제 파헤치니까 그 교인들은 돈이 뭐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목사한테 바치는 거야. 그 휴가하니까 다 이제 걷어가지고 목사한테 주고 자기는 가는데 정작 이장희 목사는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을 자기 부자에다 넣어놨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기는 휴가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자기. 다른 사람들은 휴가한다고 돈을 다 목사한테 바치고 아무 빈손으로 가는데 목사님은 그걸 다 모아서 자기 부자에다 넣었다는 거. 그것까지 다 밝혀내더라. 야, 이게 진실이 없어, 진실이. 완전 허위야. 아니, 공중에 오른 목사님이 왜그 돈을 그렇게 탐심을 내냐고, 돈이 무슨, 자기가 무슨 돈이 필요해, 올라갈 사람이. 근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돈에 대해서는. 야, 그래갖고, 엊그제 세상에 그때 그 사건 전모를 막다 TV에서 알려주고 내가 봤다니까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오늘 계시록이 너무 기대가 됐는데 오늘은 그 재림과 휴거 정말 아주 핵심 단어지. 예, 우리가 그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거기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뭐내 개인의 사정이 형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크게 그때였구나, 또 언니는. 관심을 둘 형편은 못 됐지만 그러나 정말 내 개인 사정이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는 너무 소망이 됐죠. 이때 이대로는 뭐 그렇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 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었겠어요, 인생에. 그래서 정말 가담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캐톨릭에서는 아예 계시록을 요한 묵시록 이러면서 아예 열지도 않아요. 아, 그럴까나.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전부 다그 있는 대로 읽고 이제 그 형식적으로 이제 그 미사를 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거는 우리하고 너무 상관이 아이, 맞아. 없어요. 성경도. 근데 마침 그때 수녀님이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개화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 가지고 이제 열몇 명이 공부를 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내한테 왔는데 정말 그 구름은 예수님이 그 구름을 타고 온다. 마태복음 28장에 그거 뭐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 질문했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그눈 새파란 예수님이 옵니까? 그럼 구름 저 하늘에 있는 구름 둥둥 뜨는 거 저걸 타고 옵니까? 아니면 어디 옵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질문을 참 유치한 질문을 딴 사람들 다 아는 척하면서 웃는 거야. 내가 그렇게 질문을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실제가 없다, 예언 없다 이런 이제 뭐 그런 그때에 이제 목사님 테프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 여기는 실제가 있겠다 이런 인식만 받았어요. 내가만 무슨 단어에 내가 혹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끌려서 정말 그 이끌려서 그 반줄기 빛에 정말 이런 이끌려서 교회로 오게 돼가지고 그 아마 휴거 사건도 뭐 있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참 오늘 너무 확실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그날 목사님 요한 계시록 할때 내가 그 계시가 너무너무 믿어졌잖아요. 근데 맞아. 새 예루살렘 언니 거기서 막 예루살렘 봤지. 뭐 예, 근데 그 너무 믿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너무 진실이죠. 정말 진실이죠. 예수님 진실이고 목사님도 진실이고 교회도 진실이고 이걸 내 입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계시를 받지만 만약에 실제가 없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무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점점 더 진실이 밝혀지니까 아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감동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경서의 자매가 목사님 마신 계시록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꿈 다르지 지금 현재 경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서 진짜 나를 살리는 살아서 살리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게 그 재림과 휴거 이것이 이제 시공간이 아니고 인격적이다. 그러면 정말 그 위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고 생각했던 그 시공간적인 재림, 뭐 휴거, 뭐 이런 상상의 날개를 폈던 이런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실제적인 정말 인격적이고 위치. 그러니까 요즘 계속 말씀 완전 들으면서 정말 그 위치이탈, 처음에 목사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정말 그 위치이탈, 위치회복, 아, 지금 구속. 이거 구속이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이거는 전부 새로 해야 되잖아요. 뭐 백화점도 무너지고 강주의 아파트도 무너지고 이랬는데 아 그랬는데 정말 이 기초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인생에서 기초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구나 산타는. 그러니까 뭐 자라봤자 겉에 자라봤자 뿌리 없는 나무가 아무리 자라봤자 나도 다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이제 인생길을 우리가 가게 됐는데 아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예그 정말 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수 있는 이 세계에 이 현재에 이 교회에 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왔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뭐더 이상 이제 말이 안 나오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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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송홍련 목사님이 하실라 그랬더니 들어가셨나? 아까 송홍련 목사님이 먼저 문을 네가 여셨어요. 하세요. 얼른 하세요. 홍현이 오빠 하세요. 그러면 아, 그러면 수련이가 제가 먼저 하고 신청하세요. 홍련 아, 나오셨네. 아이고. 아, 먼저 들어가셨네. 홍현이 오빠 얼른 하세요. 마이크 키세요. 오빠, 저 목사님 마이크 키세요. 오빠 예. 목사? 오빠 목사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빠 목사님이라고 불렀네요. 예, 고마워요. 아멘. 야, 훈련이가 그냥 짱이다, 짱. 예, 청선자매 예. 고맙습니다. 재림과 휴거 예.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앙송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엄마입니다, 엄마. 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쩔 뻔했나, 하늘이 없었다면. 맞아. 눈조차 뜰수 없던 어린 호흡이 처음 모유를 빨던 기억은 없어도 생명은 그렇게 연결되었으니 그 어디서 사랑을 느꼈을까? 존재가 기쁨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 큰일 날 뻔했다. 엄마가 없었다면 말할 수 없는 말이 있듯이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이 있다. 가엾은 인생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된 이름. 문득 하늘에 그려진 엄마 얼굴에 행복한 내가 비친다. 엄마는 행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천국은 엄마 같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내가 먼저 한다. 네, 하세요, 얼른.
하여튼 아이고 이제 제딘가 휴거들 이렇게 무르르듯이 풀르는 사람 내 처음 봤네. 한복이던 옛날에 많이 봤지. 저 처음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할때 내가 99년도에 와서 오. 요한계시록을 내가 그때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은 달달달달이었는데 에서버드 3일날 일곱 아. 교회가 있고 이렇게 야.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달달달했지. 요한계시록을 다루니까 한 개도 못 알아듣어갖고 강중복이 언니가 춤을 막 이렇게 추고 있었는데 나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서 바깥에서 슬피 그랬구나. 우는 그랬구나. 그렇게 살았죠. 신천지에서 더 좋게 했나 보지? 신천지에서 좋게 한게 아니다. 다르게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풀었는데 뭐. 이만희에다가 딱 맞춰서 풀었으니까. 이만희는 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고, 그렇게 나왔어? 이만희 씨도 그렇게 그리고 나왔어? 이만희는 죽지도 않고, 와.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장례가 나면은 그냥 쉬쉬하고 그냥 가만히 장례식을 몰래 하고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죠, 나중에는. 그런데 왜 그래?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간 김순희는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나는 저기 그 신천지에서 섬기는 산이 있는데 그 무슨 연관된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산도 섬겨? 아니 그산 무슨 산이지 영식 형제 그 어린이 대공이 있는데 거기 그 어린이 대공원 그 유재열이가 말씀 받은 데서 내려오다가 거기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 어린이 대공원 가면 근데 그거 있는데 오니까 저곳에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다 하면서 저기가 14만 4천 들어갈 집이 생긴다고 이러니까 내가 그 길거리 사람 많은 데서 막 양손을 들고 아멘 하고 완전히 와, 또 얼마나 했겠다. 얼마나 했겠다. 완전히 미쳤어 아니 눈이 뻔하다. 막 이렇게 하고 이 손을 내리려는데 아니 저기에 14만 4천이 지어져? 아니 그러면 러시아 사람이 와서 지으면 하나님의 손으로도 안 지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웬더 러시아? 왜냐하면 저기에 들어가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되는 거잖아. 아 그래 아이고 그 말을 하려니까 너무 저좀 지루하네요 그죠? 알죠. 내가 오늘 언니 말 듣는데 교회 집회가 왕래하는 곳이다. 하나님도 오시고 우리는 올라가는 곳이고 왕래 왕래 오시고 왕래. 오시고. 와 대박. 아멘. 저 공중에 임하시면 사탄이 물러간다는데 공중이 어디야? 나 몰라. 근데 언니 말을 듣다가 보니까 공중이 내 속이네. 아멘. 아이고 내 속이 사탄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인격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아멘. 또 하나 경자 언니가 말한 것 중에 하나 안 믿어지는 거 하나 있었어요. 경자 언니 말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데 구름을 타고 오면은 그 구름이 바위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거기에 올 수도 있을 텐데 이 구름이 뭐 금방 여기로 왔다 저리 왔다 이런데 어떻게 거기에 올 수가 있나 벌써 내가 그런 거그 따지기 시작하면 못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야 미치겠다고 이 말씀은 있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안 되지, 그게. 그리고 저그 지금 다미성교회 거기는 테레비를 보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테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내도지도 않으니까 아 허무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나는 오늘 이렇게 아니요 혹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계에서 말이에요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뭐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우리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대박인 거예요. 그렇지. 아멘.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세계가 있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그 정말 진실한 분 아까 뭐 배옷을 입으면 땀이 안 난다 했는데 그 땀을 나게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게 대박인 거예요. 아멘. 나는 아멘. 너무 언니 휴거 제딤을 이렇게 말해 주니까 아이고 아니 아름다운 욕하는 나다가 어딨어? 세상에 아름다운 욕이 없어요. 욕은 욕은 욕이지 무슨 아름다운 욕이 어딨어? 근데 유시영 욕은 이거는 끝내주죠. 끝내줘. 야, 끝내줘. 내가 오빠 밥 사줄게 이러면 씨발 지랄 떨지 마다 말이에요. 그래. 참 이런 언니야 이런 세계가 없는 거예요. 맞아. 언니가 말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아우 나 저 길게 하고 싶지만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와. 할렐루야. 제가 잠깐 할게요. 오늘 그 계시록을 말씀해 주시네 제림과 휘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야 우리, 나도 그 정말 땅에 소망이 없어서 새벽에 맨날 모욕제기하고 새벽기도 다니면 언제 나와? 나도 올라가나 그랬어? 허황된 꿈. 허황된 꿈.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그 한 사람이 둘이 있다, 한 사람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문자대로 아니까, 성경을 실질대로 나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실지가 안 있나잖아요. 성경을 나로 알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아니까, 정말, 이게 나도 적당히 소망이 없어서, 오늘 말씀하신 거, 시간적, 공간적, 유신적이 매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인 인격의 세계가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허황된, 헛된 일을 하잖아요. 응? 정말, 아이고, 오늘 그, 아까 언니가 말 성경 안에 모든 것은 하나고 한 길이다. 한 사람을 얘기한 것이잖아, 성경은. 그리고 참, 계시록이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우리말로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금방 술래언니가 욕을 해도 진짜 신나는 세계. 왜냐면, 그 인격이 된 사람이 뭐를 해도 우리가 매지 않잖아요. 인격이 된 사람은 술래 언니가 막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욕이 욕같지가 않아요.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 옛날에 엄마들이 자식한테 막 욕을 해도 그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응? 아, 뭐 이렇게 욕. 근데 부모가 아닌 딴 사람을 욕을 하면 나한테 욕을 한 것처럼 그 느끼잖아요. 참 신기한 세계예요. 사람이 이게 바뀌니까 욕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아 욕을 하니까 나를 저 사랑이 성갑다 원래 그렇게 좀 느껴지는 세계고 오늘 언니가 제림은 공중에 임하고 휴가는 들림 받는다 항상 같이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아 우리는 그 보좌에 그 계신 분이 하나님이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속의 운명을 아 이것이 항상 같이 와야 된다. 그것이 아 내가 보기만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만 보기만 하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보기만 하면 그렇죠. 아 이러니까 제 이름을 공중에 임하는 것이고 휴구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야 같이 와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아멘이 됐어요. 아 이렇게 참 우리 교회는 참 인격이 변화되는 교회라 아 이것이 우리는 아멘. 남이 없는 교회, 다른 교회 없는 우리는 보석을 보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 구속의 운명,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야, 이 우리가 이 보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나 옛사람, 사탄에 육신된 사람은 없어지고 오로지 형상만 남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그 형상만 남으니까 그냥 그리스도 생명으로 연합이 되잖아요.
그냥 나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표현이 되고, 응? 그 표현된 사람이 오늘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인격. 야, 들림받은 것이, 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들림받은 것이 휴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휴거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만 보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들림을 받잖아요. 들림받은 휴거가 되고. 그렇지. 야, 이것이 우리를 날개치기하고, 야, 그리스 전쟁이 없는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휴거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휴거는 아 세마포 입은 그 사람이다. 세마포 입은 것이 뭐냐? 땀이 나지 않는데요. 인격이 인격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는 것이 우리는 형상인 것이 하나님 그 생명만 누르면 그냥 세마포가 입혀지잖아요. 세마포가 그 생명이야, 생명. 야, 이렇게 우리를 탁, 그, 땀이 나지 않는 그 세마포로 탁 입혀주니까, 야, 그 안에서는, 야, 모두 한 사람으로 보여, 한 사람. 다, 아까 언니가 그랬잖아요. 다 보인다고. 다 보여. 야, 저기에 찌른 자도 보이고, 그냥 나를 못 박은 사람도 보이고, 야, 나를 못 뺏긴 사람. 모두 한 사람으로. 야, 저게 아니고, 형제다. 아, 그, 보좌 우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림받은 자리, 휴거받은 자리, 이 자리가 다 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 자리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아멘. 휴거 하니까 휴거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몰랐는데. 아, 이거 현재 아빠가 없었으면 나도 그 휴거 칸데 거서 기다리가 하늘로 올라간 줄 알고 흰옷을 입고 기다렸을 것 같은 그 폐가망신 하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이 되면서 주저게임도 없고 누가 적이고 누가 적이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아 이제는 사탄을 표현하는 사람은 죽고 아멘 바뀌어 인격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휴거되었다 그러시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고 너무 좋은 거라 그냥.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살아서 없어서 뿌렸으니까 나는 없는 거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오늘 그 경세자매가 얼굴을 열어주세요. 아까 얼굴 열렸었는데. 아이고 얼굴에 세수도 안 했는데 열을 아 이뻐요 멋있어요 아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전교에서 풀면 이건 무시무시한 책이라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푸는 책이었거든 그런데 오늘 얼마나 재미있게 아멘 들어줘서 얼마나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지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의 목자가 누구에 따라서 그죠? 그 양들은 허황되게 따라 그 허황된 목자를 만나면 허황되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우리는 목자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이렇게 진짜 목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는지 아멘. 그 신천지 얘기 그 순례가 했는데 우리 동생이 하나 신천지에 가 있거든 만나니까 그러더라고 그 살아서 그 죽어서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들이대면서 안 죽는데요. 이만희도 안 죽고 진도 안 죽는데요. 맞아.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넌 어떻게 그걸 믿냐 이러니까. 이거는 말세라서 그렇대요. 말세가 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우리 밑에 동생이 있다 하는 말이 그래 언니 안 죽는 거 한번 보자. 걔가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거기 성경책에 요한계시록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 이만희도 안 죽고 저도 안 죽는다 하는데 너무너무 허황되잖아. 그리고 이제 말세가 그 가는 시공간이더라고. 그러네 그거를 보면서 야 참 저렇게 허황되게 그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교회도 왔다 갔거든. 왔다 갔는데 그 서울 가 있더니 그만 걸러 빠져버리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허황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그 이만희를 철석같이 믿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물어봤어. 그 뭐라 뭔 그 그 이만희하고 동거한 사람 누구지? 그 뭔 그 이름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냐? 이만희를 아주 죽일 놈 같이 얘기하던데 왜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전부 다 거짓말이래. 김남희. 김남희. 김남희가 저 이만희하고 동거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아, 또 부인도 있고. 김남희가 아, 언니는 또 언니도 봤구나 그거. 아니 아, 그 다른 걸 봤는데 김남희에 대해서 다 그 김남희가 이만희에 대해서 파헤쳤어. 그래 내가 그 자기가 정직하게 살은 사람은 스캔들이 안 일어나는데 왜 저렇게 스캔들이 일어나나? 그렇게 전부 다 거짓말이래. 김남희 그 여자가 얼마나 그 이상한 여자인지 아냐 하면서. 전도 잘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 그걸 의아하겠어. 그지? 그래서 그 세월이 가도록 가만두고 좀 더 속아서 더 허망 저 술래매로 저렇게 허망한 걸 느끼어 나오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노예 나오겠노. 거기가 최고인데. 지금도 안 나오고 있을걸. 안 나오고 거의 있다니까. 신천지도 예, 아마 신천지도 그런 비리를 다 가지고 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물어봤거든. 그 서울교회 그 가천 있을 때 그 교회 가다 보면은 막 그 신천지 교회 문 앞에서 이달 내놔라 내 자식 내놓으라고 막 공급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애들다가 있다는데 그건 왜 그러는 모르게 그거 전부 다 돈 주고 사다 난 거래. 돈 주고 사다 난 거래. 이거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너무 거만하다. 전부 다 그렇게 왜곡시켜 놨으니까, 그지? 믿고 따르는 사람도 물론 문제가 있고.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 하는데, 기도도 하고 막 억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언니네 교회는 너무 쉽게 믿는데요. 아, 언니네 교회. 언니네 교회는 너무 쉽게 믿는데요. 그렇게 쉽게 믿어가지고 이제 지 말로 이제 그 천당 가겠냐 이 소리라. 그렇지 그렇지. 지들처럼. 그래 내가 하도 허황돼 하도 이상해 그 웃어서 그냥 자꾸 얘기하면서 보게 변론이 아, 되고 너는 이렇게 옳고 나는 내게 옳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나하고 지키면은 종교 감정에서 잘 안 돼서 이제 우리 밑에 동생이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 나중에 결론은 그러더라고. 네가 우리 밑에 동생 보고 네가 안 받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더 못하겠다. 이러는 식으로 말하고 끝이는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푸는 교회가 있어도 그래도 뭐가 신천지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여든 게 신천지라 그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천국을 그 이렇게 해서 그런지 왜 그렇게 속아 있는지 몰라 그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겠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신뢰주고 막.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더 할 거라. 오히려 그렇지. 열심히 해서 게. 이렇게 해야 간다는 그것 때문에 더 할 거라. 막. 말씀이 특별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 우리 사돈도 그거 갔었잖아. 지희 엄마. 지희 엄마도 그거 가서 열심히 막 한 2, 3년 하더나 지금도 허경영이 갔다 하대. 어? 허경영이한테 갔대요. 지희 엄마는. 어디가? 허경영. 그건 뭔데? 허경영 언니. 대통령 나오는 사람 허경영. 사람 있잖아. 대통령 나와 그 사람이? 그래. 아, 몰라 전혀. 올해 나와 올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 그럼 그 사람 그쪽 교파들은 다 거기 있겠네. 이세벽 부부가 빠지셨잖아. 경선자매. 아, 예. 상주 이세벽. 상주 이세벽. 그 남편. 거기 빠졌다가 요새 나왔어. 또 빠져나왔어. 거기 미쳐갖고 있다가. 우리 뉴스를 안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찾기는 찾는데 진짜는 모르는 거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 안 하고 진짜를 찾고 잘 안정되게 사는지 그 사람들 보면 너무 감사가 밀려와요. 더 감사가 밀려온다고. 그죠? 우리가 그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진짜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면 세상왕에 쫓겨난다 했잖아, 그죠? 그 우리가 그 살아보면 알아주잖아. 내 세상이 물려가고, 그죠? 그리스도 보면 내가 온 만큼 세상이 물러가더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되는 거야. 아멘. 허망하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바뀌면 용도가 바뀐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데 용도가 바뀌는 사람으로 되잖아. 그전에 사탄한테 용도가 바뀌고 세상에 썼던 사람을 용도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잖아.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지. 아멘. 우리는 하면 갈수록 깊어져잖아. 더 확실해지고 그 생명도 생명을 그 어떤 게라도 식물을 키워봐도 갈수록 커지고 잎, 그 열매를 향해서 가는 것이 보이잖아. 식물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깊어지면서 더 확실하고 알아지고 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못 떠나고 있는 거지. 지 자리에 있으면 다 떠났을 거야. 그런데 생명은 자라면서 자꾸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너무너무 다른 것을 알고 더 깊이 알게 알수록 재미있고 그죠? 아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벽이면서 듣기도 하고 또 아침 먹은 밥 받고 줌에 또 들어가서 하고 이 말을 계속 들었는 이유가 우리가 들을수록 우리가 깊이 깊어지고 우리가 다른 자리로 가면서 내 삶이 그죠? 질이 더 좋아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좋아졌는지 이렇게 모든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고 싶잖아. 사는 것이 이거다 싶은 게 다른 걸 사는 것은 재미가 없어. 세상 것은 다 해봐도 다 새아래 새것이 없던 것처럼 해보면 민날 못 가서 다 헌거 되는 거라. 그런데 생명이 알수록 새것이라. 얼마나 새것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도 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뛰면 그 저거 술래 보면 만날 힘 나잖아. 얼마나 이렇게 표현을 잘하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 날마다 그 싱싱하게 살아있어 가지고 열매 맺는 것으로 향하여 가는 이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아침도 행복합니다. 아멘. 이영자 언니? 이영자? 아니 선혜자매. 선혜자매. 아니 할머니 되는데 왜 더 이렇게 젊어지는데 완전 빨강으로 다 했네. 난 모르지. 자기랑 동갑이잖아. 자기랑 동갑인데 아는데, 왜. 아는데 우리는 다 갈수록 후지르르 한데 거기는 왜 이렇게 완전 산타 할머니가 됐네. 영상이다. 와. 기도 중독자 하나님이 이걸 떠준 거야. 몇 개나. 누가? 이제 홈리스들. 지범 사람들 그때 우리 동네 이제 여기 맨날 제가 이제 운전하고 뭐 블루베리 밭에도 가고 마늘 밭에도 가고 뭐 미역다리도 가는 사람이 있어. 운전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몇 개나 떠준 거야. 이 모자 너무 몇 개나 있어서 모자가 거 이거 뜨개질을 잘해갖고. 이뻐요. 땡큐. 너무 내가 다른 모자 옛날 그냥 옛날 그 뭐 가발 비슷한 거보다 영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45년생인데 한 뭐 대여섯 개를 지금 우리 아론도 선물하고 준 거야. 그랬고요. 지금 이영자라는 이름이 우리 언니가 7살 위 언니가 이영자야. 43년생. 몇 년생에 여기 영자 언니는? 뭐 나이 상관없지만. 나하고 한 살 차인가 언니는? 47년생입니다. 그렇구나. 47년생. 우리보다 3살 위시구나. 나는 연경선 자매랑 나이가 똑같은데. 내가 10년 넘어 나보다 밑에네. 아니 왠지 젊더라. 나? 왠지 젊더라고. 젊어 보이더라고. 경선 자매랑 똑같아. 연경선 자매랑. 그럼 이제 동생으로 부르면 되겠네. 네, 뭐 그냥 이름 부르세요. 그래갖고 왜 안 보여? 영자 이름만 보이고 왜 경선 자매가 안 보여 갑자기 이게? 난 저기 있잖아. 전화기로 하니까. 난 저기 있어. 안 보여. 근데 이게 이제 보인다. 뭐 뒤에 배경이 너무 멋있다. 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재승 씨가 하는 거예요. 뒤에. 없애라고 나는 없애라고 좀 이거 뒷배경도 없애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젠가 그저께 정선자매 네? 어젠가 그저께 내가 새생명방에 올렸잖아. 재물의길 2년 전에 한 거. 아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감수. 아니 내가 어디 뭘 찾다가 다시 이제 한 조금 듣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한 5분 10분 듣는데 그거 올려갖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인기야만 내가 거기다가도 올렸어. 거기 어디지? 거기 충주교회다가도 그들이 다 듣겠대. 왜냐면 새롭게 많이 나오는데 충주교회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올리는 거 이렇게 그런 거. 그랬더니 또 경혜가 또 저기 4년 전에 한 거 저기 누구지 한희수 형제 걸 또 거기다 올렸더라고. 탄상에서 한 거. 내가 우리 교회는 노플랜이잖아.
아니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몇 사람 보냈어. 응. 재물의 길. 너무 좋아. 완벽해. 완벽해. 너무 까불 너무 까불던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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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부는 게 어딨어. 너무 아름다워. 좋아. 그랬고 나는 지금 조금 아까 들어와서 뭐 그거는 뭐 저 간증하는 거 보니까 뭐 했어요? 휴거. 제린과 휴거. 제린과 휴거. 오늘 제목. 나는 지금 그 내용은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는 제린과 휴거는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는 건 지금 내 끝이 온 거잖아. 아담의 끝이 그렇지. 오고 맞습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잖아. 그러면 이미 같이 여기 10명이 같이 말씀을 들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렇지.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는데 그게 휴거가 된 거니까 옆에 사람은 그렇지. 모르잖아. 나는 그렇게 해서 대국에 만나기 전에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또 뭐야 재림은 뭐 구름 타고 뭐 온다는 거 막 옛날에는 그런 사진이 십자마다 많았거든요. 지금 없어졌더라 액자가. 근데 없어요. 뭐 성도들이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그게 저거 만화 같아 만화 옛날에 대국에 만나기 전에도 그게 문자적으로 안 믿어졌어. 우리 척이랑 나랑도 바로 그런 거 그런 게 통한 거야. 안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도 가르치잖아. 저천연설, 후천연설 그러고 뭐 난리가 났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학점은 따도 안 믿어졌어. 근데 우리 교회를 딱 만나니까 실제잖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실제 삶이잖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잖아. 많은 성지자매들 증거가 되잖아. 우리 저기 누구냐. 순대도 봐봐. 기가 막히잖아. 근데 나는 몰랐는데 있잖아. 신천지 그래 빠져. 그걸 다 외웠었대. 그래갖고 경주에서 어떤 선교사가 이거 뭐 침 놓고 나는 다 나왔거든. 제발에 안 돼서 무릎이 막 3년 동안 아팠던 게. 그랬는데 이제 이상하게 난 또 그런 거 은사를 뭐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자매가 우리 교회를 못 들어와 너무 좋은데 완전히 목숨 바쳐 그 그리스도 그 정말 자기가 이렇게 그 행위로다가 돈도 많이 내고 뭐 없는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막 이러거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교회도 오고 루시 형이 거기 가서 몇 달 살았어. 그 산 속에. 근데도 이게 안 믿어.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말씀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그 자매는 55년생인데 그거 뭐죠? 너무 이제 여자가 혼자 일찍 돼갖고 그거 막 그 큰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회장인데 이제 막 IMF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줘갖고 다 그거를 그 빚도 몇 억 되는 거, 몇십억 되는 거 다 갚고 이제 그 회사가 잘 돼. 공장이 5개나 갖고 있어. 뭐냐면은 그 하천공장, 현대자동차. 지금 엄청 부자야. 근데도 그 돈을 돈같이 안 보고 그때 그 물질사역자라게 자기가. 물질사역자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어떤 사람한테 뭐 돈을 주라 하면 그 예수원에 거기로 뭐 엄청 갔다가 돈을 바치고 뭐 굉장했어요. 근데 또 생생도 안 내. 그럼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했네 뭐 이런 것도 없거든. 진짜 왜 우리 세상 말라면 천사야 천사. 근데 우리는 천사가 그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루시 형까지 몇 달 살아도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왜냐면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은 우리 말씀이 안 들려. 우리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 이상하게. 이번 얘기가 빗나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재림이나 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해석이 맞지 그 전에 아무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런 게 안 믿어졌던 게 난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척하고 나하고 이제 33년 살다 가셨잖아요. 잘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서 우리 교회가 바로 알았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걸. 첨단 교회잖아. 2단, 3단이 아니고. 2단, 3단 뭐 뜨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냥 가니까 뭐 바로 그때 경선자매 만나고 재승 오빠 거기 나와가지고 터미널에. 그래가지고 뭐 차경이 집에 며칠 있다가 뭐 혜정이가 지금 혜정이 여기 2년 동안 살고 있잖아. 지금 왜 내가 여기 들어왔냐면 늦게 들어왔냐면 나는 이거 하는 거 몰랐고 요한계시록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 고모 그러니까 말하면 척의 여동생이 지금 86세 그 남편 재혼한 사람이 94세 8살 위인데 지금 점심 먹고 이제 조금 아까 갔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머 이거 하네 그러고 영시 형제가 올렸길래 지금 들어온 거야. 줌에 누가 하나 그러고 어떨 때는 재승 오빠 가고 어떨 때는 영시 형제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한다는데 나 언젠지 몰랐어. 보니까 지금 오늘 그러네. 요한계 시작했다고. 몇 번 했어요 지금? 몇 번째야? 네 번. 오늘 네 번째. 그때 왜 진경이랑 우리 쭉 했잖아 요한계시록 그때. 잠깐 했지 잠깐. 아니 잠깐이 아니야. 21강 하고서 진경이랑 나랑 아론이랑 간 거야. 21강까지 그 있었잖아. 아니 그 이후에도 더 했을 거라 아마 모르겠어. 돌아와서는 안 했나? 나도 내가 그거는 기억나. 기억력이 여기서 자꾸 없어지는데 21강을 하고 항별 가서 척이 지금 그 다음에 2019년 2월달에 들어갔으니까 10월달에 갔으니까 몇 달 전이야. 그 척이 넘어져갖고 갈표 6위 금이 갔는데 척이 막 가라고 밀어붙여가지고 간 거야. 그때 자기 집에 갔을 때가 21강까지 하니까 내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는데 또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한다니까 어 그렇구나 하면서도 여기 뭐 맨날 뭐가 있으니까 이제 뭐 들쑥날쑥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뭐 다 못 들어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오늘 재림하고 휴거했다니까 그런 부분은 척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대국에 만나기 전에 딱 그런 해석이 돼 있었어 우리 교회처럼. 그러니까 딱 우리랑 이렇게 양복 말씀처럼 맞은 거지. 그때 막 놀랬잖아. 우리가 가가지고 뭐 여자 네 명이 갔잖아. 네 명 그 두 자매들은 지금 인숙이 금방 왔다 갔는데 그 누구지 걔. 그 노래하고 막 개사 부르고 한 애는 이제 아침도 그냥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자꾸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막 자기를 맞춰달라는 식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막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거는 이제 너무 순수. 그 남편은 아직도 우리 교회를 안 와봤는데도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어려운 게 나오면 자기 이혼한다 그래갖고 뭐 하여튼 그 정도고 타치를 할 수가 없어 타치를. 근데 내 마음에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왜냐면 그때 생명을 좀 먹었거든. 그래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내가 노력한다고 뭐 걔를 끌어들인다고 밥 사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지금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숙이는 지금 조금만 왔다 조금만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건강 자기도 안 좋고 남편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래도 가끔 요새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조금 아까도 왔다가 점심 먹고 갔어. 우리 이제 세라 고모랑 고모부랑 이제 다 같이 왔다 간. 그랬고 왜냐면 아니까 옛날부터 한 20년 아니까 서로 아니까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걸 딱 켰는데 내가 다른 걸 뭐 할 게 많아 골라는데 이거를 줌을 영시정제가 해서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이걸 하고 있는 거라 아유 근데 누구냐 우리 그 술래 기가 막히잖아 나는 술래랑 너무 마음이 통해 서로 그래 서로 그지 맞지 술래야 어디 갔어 안 보여 안 보여 가버렸네 anyway 가버렸어. 그래 가끔 통화해요, 가끔. 그리고 충주교회도 지금 아주 너무너무 같이 사는 것 같았고. 내가 충주도 안 가봤잖아요. 그 몇몇 자매들이, 그 주순자하고 몇몇 자매들이 나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 서로. 너무 신기해.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역과 거리가 상관이 없잖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로 이렇게 짜여지는 거가 우리 교회는 이게 진짜 그 에덴 동산의 생활이고. 천국이잖아요. 다 휴거로 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 세상은 얼마나 시끄러워도 그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시끄러운 거 갖고 열을 내대? 열 낼 게 뭐가 있어 우리는 화낼 것도 없고. 글쎄 뭐 말이에요. 손가락씩 갈 것도 없고 쟤는 왜 저리 할 것도 없잖아 우리는. 아유 너무 좋아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때 영어 책 보내주셨잖아 교회 길. 요번에 이제 오늘 우리 사위하고 딸한테 지금 주고 아직 저쪽에서 쉬고 있는데 가져가고 우리 딸 열심히 보내 이렇게 막 페이지 여러 번에. 그래. 아니 일단은 우리 교회 경치를 보잖아. 그러니까 먼저 왜 사람의 길은 먼저 사람의 길은 또 왜 그 척이 뭐 교정했다고 거기 또 인쇄 돼 있더라 사람의 길은. 그래서 그거는 이따로는 옛날에 줬나 봐. 좋겠지. 줬는데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아빠가 좋다로 엄마가 좋다래도 금방 안 열려 이게 종교적으로 그래.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열려. 일단 봐야 시간이 필요해. 우리 아론이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뭐 최선의 집에 100일 있고 해도 안 되던 애가 요새 지금 10월 10일 우리 집에 와갖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빛 가운데 나와갖고 하루하루가 달라. 지금도 거기 있어요? 조용했어요? 요새 조용해서. 우리 집에 지금 4, 5개월 있다가 거기 향신이 집으로 갔어. 우리 집에 6분 거리로 이사 왔거든. 거기 있으나 여기서나 똑같아. 왔다 갔다. 근데 너무 좋아져. 아니, 스카이프에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꾸 자리가 옮겨지니까 진경이가 자리가 옮겨지고 똑같이 맞물려서 가 지금. 그럼. 남편도 이제 거의 이제 한 지금 34주년 결혼기념일 그저께 돼 왔는데 1년 후가 1년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내년에 결혼기념일 때는 딱 우리 교회 형제가 돼 있을 거라는 게 내가 확신이 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선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유 마침 이제 요한계시록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여기 예. 전화가 이제 끄면 돼. 왜냐하면 받은 게 끊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경선자매 예. 지금 아론 덕분에 엄청 젊은 사람들의 그 세대가 지금 몰려와. 지금 막 당장 지금 와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재승 오빠랑 젊은 사람들 그룹이 또 생길 거야 아마. 지금 그래서 적당한테 그 책도 온 것 같아 교회 길도. 그리고 그러니까. 아 말도 못해 지금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다 보이거든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뭔 문제 알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아론 한 사람 때문에 그 오레곤 교인들이 다 입 다물고 침묵. 그냥 같이 그거 같이 관계하는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지켜보고 다 은혜 받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진짜 조용한 거야. 놀라워. 시끄러운 거는 다 아직도 아담이 섞여 있거나 뭐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든 남이 그렇든. 근데 그게 이제 10년 교회 생활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걸 다 알게 하셨어. 내가 이제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과정을 겪었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쟤네들한테 이렇게 처음엔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다 나를 사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야. 진짜 억울한 일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잖아. 뭐 말로 담을 수도 없는데 생각도 안 날 뿐더러 아 상대방이 아니고 나를 다루시나 그랬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는 내가 있잖아. 그러느라고 해석이 딱 되니까 뭐 완전히 뭐 완벽해.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도 뭐 물론 미워하거나 싫어할 권리도 없지만 뭐 왜 저래 뭐 걸리는 거 있잖아. 우리 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게 어느새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자존심이 죽으면 사라지면 주존심만 세워주게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뭐 손가락 할 수밖에 하나도 없잖아. 아유 진짜 있잖아. 아유 비밀이 열린 세계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히 우리 현대적인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또 삐딱하게 잘 나가다가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서 관계가 일단 삐딱하면 다 내가 문제 내 문제를 보면 돼.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를 봐서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은 딱 다 알려주시더라고. 그지? 절대 환경 탓도 아니고 상대방 탓도 아니고 설사 100사람이 다 그쪽으로 틀리고 너가 맞아 해도 내 오름을 내려놓으면 되더라고. 그거는 내가 한희수 형제한테 배운 거 딱 레마로 왔어. 몇 년 전에 스카이프 하는데 뭐 한 2시간 하는데 딱 이러더라고. 그 한마디가 딱 꽂혀서 나한테 내 오름은 어둠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 그건 나한테 체질이 된 거니까 내 레마로 왔으니까.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아 그래갖고 너무 신기하고 이게 말로 글로 다 못 쓰겠어. 말로 글로 쓸 시간도 없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하니까 너무 좋네. 다음엔 다섯 번째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올라오겠지? 이거 말씀 예, 다 올라올 겁니다. 네. 생명발에 예. 다른 분들 하세요. 아니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다른 분 하실 분 없지요? 아 내가 너무 얘기 많이 했구나. 예, 예. 아유. 우리는 되게 9시 전으로. 예. 그러면 뭐 특별히 하실 분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이모 저 1분만 할게요. 그래 우리 민정이가 1분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이 세계는 발견하고 포함되고 보고 따르는 세계다. 이렇게 딱딱 뭐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제가 저녁에 이모가 그때 로마서 말씀하셨나? 우리는 피조물 말씀을 하시니까 십자가 예수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고 그렇지. 그 어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자서 그런지 발견하고 포함되고 보고 따르는 세계다.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도 요한계시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재림 휴거라는 게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발견하고 포함되고 보고 그렇지. 따르는 세계. 아멘. 맞습니다. 예, 이게 재림이고 휴거. 저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생명이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 듣는 게 먹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냥 삶으로 이렇게 다 인식이 되니까 이게 너무 쉽고 이게 자라는 거랑 변하는 거랑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 게 아니고 먹고 자라는 세계에 있고 이걸 그냥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냥 이게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자라면서 이 삶으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쉽구나 싶고 오늘은 영자 이모 간증이 너무 쉬워가지고 맞다 영자 이모 말씀하시는 그게 맞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민정자매 내가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만 1분도 안 걸리고 민정자매 아니 하세요. 계속 저만 나갈게. 민정자매는 저거 아니다 조금 더 나가야 돼. 지금 누가 자꾸 전화가 왔어. 민정자매는 내가 한마디 해주자면 지금부터 성경책을 읽잖아 그대로 다 육신이 돼. 왜냐하면 자기가 눈을 뜨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성경책을 하루에 조금씩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꼭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보고 창세기도 보고 말씀을 그냥 읽어 성경책을. 그러면 자기는 다 열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멘. 나 나갈게요. 네. 중요합니다.
광수이 수고했다.